목숨을 걸 만한 두 가지 가치, 아침 시간에 절반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았던 이 인용문을 다시 한번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복음 전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사업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과목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여기 그림을 하나 여러분이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있고 아이들이 다섯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저 표정들이 보입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손가락도 빨고, 뭐 옆에서 아버지 그냥 옷자락 잡아다니고 그러는데, 자세히 잘 보시면요, 그 애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애들이 다 늙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왜,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목사예요. 그 다음에 저기 저 애들은요, 교회 안에 속 썩이는 교인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교인들. 교회 오래 다닌 교인들일수록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물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교인밖에 없어요.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전도를 안 하면 저렇게 돼요. 교회 내분이 생기고, 목사하고 이렇게 다투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전도를 안 해서 저러는 겁니다. 외증원에 보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우리는 빛의 산 통로가 된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우리는 빛의 산 통로가 된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활용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고 누워 있으므로 사지가 연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쇠약하게 될 것이다. 힘은 사용함으로 생긴다. 전도하지 않는 교인들은 교회 와도 활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여기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만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다른 계신 교인들은 앞자리로 탁줄 서서 앉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뒤에부터 앉아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활력이 없어가지고요. 앞에까지 올 힘이 없어요. 교회까지 온 것만도 간신히 왔는데 이 앞에까지 올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전도 열심히 안 하면요, 사람이 그리스찬이 맥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하경선 집사님 보세요. 몸은 약한데 활력이 넘치잖아요. 계속 전도하니까 그래요, 전도하니까.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될,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품성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오라. 이 오라고 하는 초청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쉬게 한다는 것인데, 여기 쉼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res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라.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와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았으면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러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와서 구원을 받았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구주를, 복음을 전해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얻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말을 해야지요. 말을 안 한다? 그럼 이게 별로 좋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선교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가 소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이것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특별히 남은 자손,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남은 자손에게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선교 사명 외에 특수한 선교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이 기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남은 자손에게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선교적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좀 살펴볼까요?
노아 당시에 이 구원의 기별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론 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체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노아 당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때 뭐 안식일 지키라는 기별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이제 당시에 예수님 초림 직전에 침례 요한 당시에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이게 그 당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살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절박한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수 있는 길은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종말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구원의 기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사람들이 들어야 될 구원의 기별은 무엇이고 그것을 누가 전할 것이냐 하는 거죠. 누가 전할 것이냐 그것을. 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진리의 증거, 진리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 백성에 대한 언급은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 용이 사탄이지요. 이 사탄이 여자에게, 이 교회, 여자는 교회지요. 사탄이 이 교회로 이제 쫓아가서 다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세속화시키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가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싫어하면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구원의 소식,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아야 할이 마지막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남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럼 과연 이 남은 자손들이 전해야 될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구원의 소식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그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14장 6절에 다시 언급돼 나오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은 온 세상에 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온 세상에 다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여기 천사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천사가 바로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계시록 14장 7절부터 6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가 그 천사가
그러니까 그 남은 자손이 하는 이야기예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빨리 읽어서 많은 양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그냥 막 읽을 때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많은 말씀들이 이제 느껴져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아주 깊이 신중하게 읽으면 이전에 전혀 못 느끼고 지나갔던 말씀들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세천사 기별을 참 많이 읽으셨고 들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의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세천사 기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많이 여러 번 배웠는데 들으면 그럴듯하고 한데 가르치려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세천사 기별이 우리 재림교인들의 평균 실력이에요. 들었어요. 세천사 기별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 잠깐만 들으시면 세천사 기별을 이 여러분의 이 뇌 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해졌는가 하면은 이 세천사의 기별은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또 이 세천사의 기별은 무슨 뭐 건강 기별이다. 이런 뭐 이론이 많아요. 그건 다 이 기별을 2차, 3차 적용하는 것이고, 이 원성경은 일단 문자적으로 이해가 확실하고 적용이 가능하면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자꾸 2차, 3차 영적인 것을 가하면은 이 본질이 흐려져 버려요. 자, 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보세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첫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왜냐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면 하느냐 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해도 문장에 아무 틀림이 없어요. 이 심판하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끝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심판은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이에요. 심판이 두 번 있잖아요. 재림하기 전에 심판이 있고 재림한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기 전에 하는 심판은 무슨 심판인가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잘 드셨어요. 어부들이 물가에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아내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고기들이 많은데, 물고기들이 많은데,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소위. 그런데 보니까 좋은 게 있고 못된 게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잘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잡은 고기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게 바로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확정짓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다 됐다는 말은 심판할 시간이 됐단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잘 보세요. 심판이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세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창조주. 척척 아시네요. 그러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재림을 앞두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냥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면 간단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나오는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그말 아닙니까? 이게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제대로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이 훼손되고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을 앞두고 심판의 기준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서서히 깨닫고 있어요. 개신교의 많은 사람, 목사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있어요. 개신교의 목사들끼리 안식일 동호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냥
안식일날 설교 준비하다고 등 불출하고 그냥 혼자서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번 미국에 전도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꼭 만날 사람이 있다고 꼭 그날 저녁을 자기 집에 와서 좀 먹자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 백그라운드를 좀 아셔야 됩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연합회 있을 때입니다. 미국 워싱턴, 뉴욕 그 지역에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 메릴랜드 그 지역에서 어떤 침례교회 은퇴 목사님 한송호라는 목사님이 일요일 예배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틀렸다.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맞다 하면서 이 안식일을 옹호하고 일요일을 완전히 틀린 거짓교리라고 하는 광고문을 그 지역의 한인 우리 저 한국 중앙일본가에 거기 신문에요. 14번인가 냈어요. 대문짝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듣고 보고, 제가 이제 담당자에게 좀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한성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신문에도 낼 테니까 한성호 목사님이 내는 것으로,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한 목사님이 한국 신문에 내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좀 내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한 목사님이 거기에 냈던 내용을 좀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다듬어가지고, 4대 신문, 일간지, 플러스 다른 지방신문에서 9개 신문에 21번을 냈어요. 어떤 평신도가 이제 그 자금을 다 댔어요. 혼자서.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3개를 넣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할 수 있는 장로님들 전화번호를 3개를 넣고, 이름을 넣고, 그 밑에다가 이 내용을 보시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관련된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9개, 9개 신문에 21번 했으니까 웬만한 사람도 대개 다본 겁니다. 네, 이제 그책 보내달라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 1,500통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 신문 광고 보고 적극적인 반응 한 사람이 이렇게 그좀나좀책좀 보내달라고 여기 하려면 주소 말해야죠. 전화번호 말해야죠. 이름까지 다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보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그 비슷한 생각을 갖는 사람은 수백, 수천이에요. 말을 안할 뿐이지. 근데 1,500명이 연락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받겠습니까? 그 1,500명 중에서 250명이 목사들이에요. 그렇게 다 보내줬어요. 그 책을. 그 결과로 탄생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또 목사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생겨난 교회가 그 진찬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전도회를 하는데 이제 그런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집사님이 두 부부를 초청했는데 한 부부는 못 오고 한 부부만 왔어요. 보니까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한성호 목사님이 그 지역에 광고를 낼때그 지역에 계신 목사들이 이거 우리가 이 목사님하고 논쟁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요일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는 그런 큰 광고를 하나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목사들끼리 합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고를 누가 쓸 것이냐 의논하다가 그날 그 집사님 집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거를 쓰도록 책임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책임을 졌으니까 정확하게 써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은.
일요일 예배가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더래요. 왜 없어요? 없으니까 없죠. 근데 안식일에 대한 증거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다가, 이야, 안식일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원고를 못 쓴 거예요. 원고를 못 쓴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안식일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더 성경적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몇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한 두세 가정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평신도 몇이 모여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을 이제 저를 보고 만나라고 그래서 제가 와서 만난 거예요.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차마 못 바꿉니다. 왜? 지금 이 상황, 이 분위기에서 안식일 지키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몰아가는 이 분위기에서 어떤 개신교 목사가 안식일이 옳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생계가 끊어져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앞두고 심판을 앞두고 심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 그 속에 명시된 안식일, 이것을 들춰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 보는데 그 대충 힌트를 줘야죠. 심판을 앞두고 심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안식일 못 지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준 다음에 자기가 안 지킨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런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기별과 안식일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손의 남은 교회의 이름 자체가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예수 재림 교회. 안식일과 재림 기별을 담아놓은 이름이 우리 이름이에요. 이것은 교파 이름이 아니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전파되어야 할 메시지예요. 기별입니다. 기별. 그냥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디에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어느 교회에 다니냐고 물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뭐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말해도 잘 모를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열두 글자를 다 말하세요. 재림교회라고 하지 말고 안식일교회라고 하지도 말고 열두자를 다 대야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새천사의 기별을 잘 모른다. 교회 이름만 알아도 그게 메시지예요.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왜 재림을 기다리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한 거예요. 이게 기별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맞습니까? 기별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받든지 안 받든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나머지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과 그냥 연관이 돼 있는 것이지 별도의 기별은 사실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많은 메시지들을 2차, 3차 적용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 메시지 자체의 틀은 첫째 천사 기별이 메시지고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 이건 재림 기별이고 창조주를 예배하라 안식일 기별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고 거절하면 그건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그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왜? 잡다한 교리가 섞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온 세상의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기별과 함께 영혼 불멸 기별을 제대로 깨달으면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왜? 거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이 든든한 두 가지 기둥 같은 메시지가 영혼 불멸한다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둥 같은 것인데, 이게 틀렸다고 뒤집어 놓으면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으면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바벨론에 남아있는 내 백성, 바벨론에 소속되었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집단적으로는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서 깨닫고 나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순서입니다. 요즘에 솔솔 나오고 있어요. 바람이 솔솔 불고 있어요. 저는 실제 매일 거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자기 어디 사는데 거기 안식일 교회 소개 좀 해달라고. 이런 기별이 계속 오는 걸 보니까 나오는 일이 시작됐어요. 언젠가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거의 마지막 때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뭘까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계속 남아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 계속 거기 있으면.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결론임과 동시에 셋 천사 전체의 기별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그렇게 의지와 인간의 뜻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 혹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14장 12절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바로 이것이 윤곽이에요. 이것이. 이걸 잘 깨달으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임과 동시에 이 마지막 성도들의 구원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계명만 지킬 수도 없고 이게 합쳐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전해야 될 복음 전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이것과 품성 변화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성의 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남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품성의 변화입니다.
인간은 대개 다 이기적입니다. 여기 이기적 아닌 분 혹시 계십니까?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심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이기심을 희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취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간의 고질적인 병은 교만심이에요. 교만심. 다 자기가 잘났어요. 아, 저 같은 사람이 뭐 하는데 속으로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속은 다 자기가 잘났어요. 이것을 겸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품성의 변화의 기본입니다. 이 타인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셨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아주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출생부터 겸손하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목숨 내놓기 전에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 씻기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심볼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런데 이런 변화, 자기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희생적으로, 교만심을 겸손으로 바꾸어 갈수 있는 지름길, 최선의 길은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할 때 가장 빨리 일어납니다. 왜냐?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전도 못 합니다. 자존심 센 사람은요, 전도 못 해요. 옛날에 삼육대학에 일반 대학 졸업하고 편입해온 사람이 한분 있었어요. 키가 크고, 뭐 돈도 좀 있는 사람 같아요. 네. 목회 나가려면 문서 전도를 240시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문서 전도 나갔어요. 다른 사람에 가서 우리 교회 책을 팔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근데 한 군데 갔더니, 아, 이 책을 살듯말듯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약 올리는지 이 사람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지가 그렇게 연조가 길지도 않고 또 다른 대학 나오고 또 삼육대학 편입 온 사람이라 공부를 2년밖에 안 했고 그래도 이제 목사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만나니까 그냥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슬슬 약 올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책상을 딱 두들기고 여보시오 내가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시오? 도대체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해야지 하고 한바탕 싸운 거예요. 책 팔았겠어요? 책을 어떻게 팔아요, 거기서? 그 사람 지금 목회 안 해요. 전도는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적어도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연습으로 신용으로 죽지만요, 자꾸 죽는 연습하다 보면 진짜 죽어요.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런 거예요. 경건을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두 가지가 다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하려면 남을 위해서 내거다 내줘야 돼요. 그게 희생입니다. 남을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베풀고 나누어주고 또 자존심 상하지만 이러면 안 되지 죽고 죽고 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습관이 쌓이면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저도 참 별로 그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지금도 안 좋지만. 근데 적어도 제가 전도는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거의 평생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 대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원래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서 책 보고 글 쓰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바깥에 그 교인 아닌 사람들 또 다른 교파 사람들 제가 많이 사귀었어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중에. 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다 베풀고 섬기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야 친구가 돼요. 자, 이걸 봅시다. 내가 가진 건 모두,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 내 마음, 내 말, 내 재능, 내 재물, 내 생명, 내가 가진 복음, 이것을 사랑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품성 변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의 유익과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품성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타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기적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이타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타적으로 살 때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셨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당장 내 것이 손해보고 나가고 뭐 이렇게 마이너스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그것이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맞습니까? 왜 그것이 원리가 뭡니까? 왜 내가 주었고 손해받고 양보했는데 그것이 왜 기쁨으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게 망가졌을 뿐이지 원래 인간은 이기적으로 살면은 불행하게 되고 이타적으로 살때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때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보물이 뭡니까? 생명.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명처럼 아끼는 게 재물이에요, 재물. 어떤 사람은 재물을 아까워가지고 그냥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재물에 도취가 되면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생명과 재물이에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그리로 가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하지 않은 모든 노력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 하늘에 보물 쌓고 있는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풍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여기서 인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아무리 물 쌓아봐야 하늘에 갈 때 가져갈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가져와요? 풍성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로 가고 있는 여정에서 하늘에 가져갈 것에 투자하는 게 지혜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분석을 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이것이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 않은 모든 노력, 품성 변화지요.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 시간과 재물을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업에 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뿌리고 해서 이기심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품성 변화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시간과 재물을 그쪽에다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쓰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재물을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또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한 투자임이 밝혀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어느 시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본이 제도입니다. 금이 1억 원어치 있어야 돈을 화폐를 1억 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화폐를 가지고 다니다가 언제라도 그 화폐를 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제도 화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세상을 경제를 좌우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금 보유량에 상관없이 돈을 찍어낸 거예요. 지금은 돈이요. 전부 다 종이 쪽지예요. 어느 날 이것을 근본이 제대로 다시 돌아가면은 거의 모든 돈이요. 휴지 조각이에요.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악한 자들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면요. 진짜 그렇게 아끼던 재물이 언젠가는 휴지 조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기도하세요. 청지기 보내는 권면에 그 권면이 나와요.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언제 어떻게 적시에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 전도하는 일에 품성을 개발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세상의 재물이 소멸될 마지막 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그의 생애에서 얻은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의 생애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해서 얻은 영혼.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자금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해서 얻은 영혼들. 그리고 예수를 닮은 품성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두 가지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나오는가 하면요. 내가 누구를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고구마 넝쿨처럼. 아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또 전도한 거예요. 그 계보를 다 하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씨부를 뿌리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인데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개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전도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이면 반드시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게 선물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면 자기가 즐거워지고 자기가 즐거워지면은 신경들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또뭐 얼마든지 있죠, 사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에 이루어진다. 무엇이에요? 성품의 변화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다.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죠. 이것이 답이에요.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고 있는 자들은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영혼들을 살피고 있는 자들, 실수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가장 완전히 바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이루고 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자, 여성경절 하기 전에 양 목사님이 왜안 오시나? 늦게 오실수록 좋은데. 자, 마지막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수고하고 있다는 말이죠. 헛수고하고 있느냐. 제가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남았는가?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30년 다녔고, 어떤 분은 20년, 때로는 40년 이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요, 굉장한 투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 많이 썼지요.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그 여러분 20년, 30년 모아보면요, 몇 천만 원 나와요. 제가 계산 다 해놓은 게 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교과 공부 뭐 수십 권 했잖아요, 교과 공부. 성형통독, 예내신, 구역반 예배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그래가 지금 남은 게 뭐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 안 떠나고 신앙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남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높은 걸 원하십니다. 무엇이 남았는가 보다 또 다른 질문은 무엇이 남아야 하나야?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그 정도 투자했으면 변화된 품성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게 보물이거든요. 그게 보물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청종하라.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살면 열매가 열려요. 결과가 있어요. 품성이 달라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제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살면, 내말 듣고 살면 너희는 정말 행복해져. 그리고 영생을 할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장황하게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헛수고 하지 말고 열매 있는 신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품성의 변화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집회나 이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혹시 여러분이 다시 오신다면 그 열매들을 좀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또 열매가 없다고 안 오지 마시고 가지고 오세요. 자, 목숨을 걸만한 두 가지 가치 뭐예요? 품성과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품성 변화, 따라하세요. 품성 변화. 품성 변화. 복음 전도. 복음 전도. 거기에 목숨을 걸자. 네. 그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과 증언의 말씀 전.